흔히 칸스트로부터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칸스트로 데이터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값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보면 현재 포인트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move by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 A와 포인트 B라고 두 개를 만들고 있죠. 둘 다 0, 0 그러니까 X 좌표도 0, Y 좌표도 0로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console.log 해서 포인트 A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X는 0, Y는 0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 move by 합니다. move by 해서 console.log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. 일단 요걸 지워놓고 지울 건 아니라 이렇게 수색칠해 놓겠습니다. move by 한 다음에 포인트 A와 포인트 A의 X와 Y값 혹은 그냥 포인트 A를 console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X 0 0 했다가 옮기고 난 뒤에 3으로 바뀌죠. 따라서 현재 이게 const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값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. 바뀔 수 없는 건 뭐냐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포인트 A에다가 포인트 B를 할당하는 것, 즉 여기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로 치환하는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. 그럴 경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. 그것이 const의 의미라는 것, 그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